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에 연속적인 10차례에 이름 계속해서 올린 것이죠. 그 연속적인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우리도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언제 정도 멈춰지고 또 언제부터 좀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이 실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5월 3일 날 있었던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멈추어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예고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들이 실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국의 신문 가운데서도 잘 포착해서 기사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10회 연속 인상, 10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 가지고 야단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 격차가 1.75%포인트 사상 최대치로 이렇게 확대가 돼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고통이 뒤따르지만 한국의 금리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미국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무려 1.75%포인트로 확대됐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예, 파월 의장이 발표한 성명문서에는 추가 긴축 정책이 곧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정례 회의를 마친 다음에 나온 성명에서 인플레 대응을 위해 몇 분의 추가적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3월입니다. 이번 성명에서는 몇 번이라는 말을 뺀 채 추가 긴축 정책의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될 것이고 이번이 소망하기에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 경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파월은 최종금리 수준 거의 도달한 것 같다, 이렇게 기자가 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정말 이분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물가 수준이 높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신용 여건을 보고 앞으로 결정하겠지만
최종금리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데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온라인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그리고 추가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겁니다.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명쾌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간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4월 민간 고용 신규 고용이 29만 6천 명을 증가해 가지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넘는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용시장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실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가가 여러분 꺾였지만 여전히 미 연준의 목표 물가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그 금리 인상 회의 끝에 파월 의장이 명료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기자들이나 월스트리트의 이렇게 해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은 금리 동결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발표한 성명을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은 3월 4월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좀 완화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희망하기에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중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낫겠죠. 앞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야기에서 실린 것과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결정에 나왔던 그런 성명서에 담긴 내용보다도 훨씬 더 그때는 몇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쌈 몇몇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빠졌다는 것이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려면은 리세션 불황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2005년부터 2010년 후반기에 있었던 그런 불황기에는 이렇게 금리를 오른 상태에서 불황이 왔기 때문에 미 연준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됐던 10차례의 금리 인상은 현재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인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불황의 징후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불황이 명확하게 되면은 리세션 불황이 명확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겠지만 아직은 고용시장도 견고하고 그다음 물가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앞으로 그런 것을 멈추게 될 거다.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그런 투자자들은 이 정도에서 금리가 동결될 걸로 파월 의장의 성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파월은 명확하게 미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부 사람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 뭐 그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신규 고용 인력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미국의 이 저 기업 영역에서의 그런 고용이 4월 달에 예상했던 에코노미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 어쨌든 주변의 고금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안정 추세를 찾아서 그렇게 되면 금리 부담이 좀 덜할 건데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살리고 또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내고 있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3권 대선, 그리고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여러분 훔쳤나, 이 책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선거의 실상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우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